마을을 불태우겠습니다. 제 생각에 소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 가지 않겠다는. 확실히 느꼈어요. 어디? 나에게 부탁할 일은 없나? 아, 이거 훈련이죠? 좋아요. 몇명 훈련이야? 6명? 아, 6명 좀 많다, 야. 7시간? 아니, 8이나 되는데 7시간이야? 이건 됐고. 제가 알게 술탄이랑 백이어랑 전쟁 중이니까, 3명, 오, 좋죠. 3명 한꺼번에. 술탄이랑 백이어랑 전쟁이니까, 아마 저한테 시비를 걸진 않을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아무리 대국이어도. 아이고, 아! 오쭈? 오쭈? 정신 못 차리는데, 대머리들. 감히, 황제 폐하한테. 훈련, 아예 다 시키자. 이번에도 3명? 내 생각에는 기분 나쁘라고 1명 남겨둘 거 아니에요, 2명. 아이, 아, 왜 이래. 잡아! 설마 이번에도 1명 되진 않겠지? 아, 그래. 이래야지. 이리 와. 호아! 호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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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만 안 해? 소장농. 강했어. 강적이었어. 얘네를 키운 거랑은 무관하게 어차피 제 부하들이 다 잡을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나오는 의미는 없단다. 가라. 알라엣. 다 쓸어버려. 야. 나말 비싼 거야. 아파하지 마. 야. 그야말로 간달프의 백마. 옛날에 플레이스테이션 1 사면은 반지의 제왕 게임 줬잖아요. 난그 게임이 그때 엄청 그래픽이 좋은 건줄 알았어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완전 영화 같은 그래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집에 CD 있는 거 보니까, 역시 과거는 미화가 많이 되네요. 어디, 내놔봐. 16명, 야. 이 정도는 줘야지, 그래. 국왕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너희도 어딨어? 저기 있네. 아우, 밤인데도 활발해 아주 백성들이. 꺼져. 손은 아니야. 손은 욕할 뻔했네요. 손은 아닙니다. 9명. 10회 10회가 4개 아니지? 어디서? 일로 가서. 나에게 부탁할 일은 없나? 됐어. 갑시다. 생각보다 많이 못 모았다, 병사. 다른, 저기, 카린디 이런 데에서 가서 친목을 다지죠. 6명에. 얘 무관심하네? 저는 백이어 병사를 이제 주로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백이어랑 케르지트인데, 아까 케르지트 써보니까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네요. 케르지트 썰어보니까, 너무해, 그건 아니야. 제작자가 징기스칸을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 아, 소좀 그만 원하세요. 아, 소를 대체 어떻게 훔쳐가는 거야, 소 그냥 집 나간 거 아니야? 아니, 곡물을 가져오라던가 이런 걸좀 해. 소를 가져오래, 미친놈이. 나에게 부탁할, 아, 진짜.
알을 다 찢어버려. 불태워버려. 갈기갈기 박살 내볼라. 백이어항공 뭐라고? 백이어랑 스와디야? 에, 저랑 관계없는 일이죠? 내비둡니다. 백이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내가 맘 편히 백이어 병력도 쓸수 있게. 백이어가 특별히 뛰어난 병사는 없는데 은근히 예 가성비가 좋죠 뭐. 일단 훈련도 좀 빨리 되고 스와디안에 비하면 약간 더 어딨어 촌장. 아 이게 촌장인가? 촌장님 장사하세요? 뭐야 여기. 뭐야 여기서 뭐예요? 이게 뭐야 도적 이거? 뭐야? 빵이랑 이건 뭐죠? 계란 후라이인가요? 촌장님 부업하고 계셨네. 나라가 좀안 좋으니까. 네, 부탁할 일 없나요? 곡물 네 7포대 알겠습니다. 곡물 정도는 뭐 이제 구해 드릴게요. 촌장님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3포대 있죠? 5포대 있고요. 2포대 더. IK 가서 백이어를 데려오고 하나만 더. 하나 더. 카린디 가서 지원병, 보급품. 아니, 하나가 없어? 야, 양모가 44원이라고? 뭐야? 하나만 더 있으면 안 돼. 크로 가서 가져옵시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가자.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짧은 사이에 내가 먹었다던가 그러진 않길 바래. 집에 뭐가 왔는데? 나에게 부탁할 일은 저 아니 이거 말고 너 아니잖아 삼부제잖아 야 무슨 귀신같이 가 들어가. 아내 방송할 때한테는 뭐가 자꾸 온단 말이야. 아 우리 가져왔어. 경험치 400. 전쟁 속에서 운명의 야 준비하라 그래. 부대에 들어가서 전문 검사 자매 경보병. 아 뭘로 올려야 되지? 초크병 올려야 되나? 아니야 기사 가자 그냥. 기사가 제일 무난하자 강하고. 이스미엘라 마젠. 하, 얘는 되게 약탈 많이 당하던데 이렇게 안쪽에 있는데 왜 약탈 당하는 거야? 이리와 부탁할 일. 아, 소좀 그만 바라세요. 아니 이 인간들 아 정신없어. 아 근데 이렇게 마을 둘러보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네. 내 마음이 편해. 아 손은 이게 아니 무슨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왜다 소가 없어? 마르니드 회장 무기 만도 균형 잡힌 만도 방어구 아, 상품 실크 원자재 양모 팔고 장갑 팔고 음식 삽니다. 이제 무역은 손안 대요. 어 배친
가죠. 셋 부대 6명 시테시테. 아 시테시테 제가 처음으로 받은 마을이죠. 지금은 이 나라가 전부 내 건데 얘는 제게 아니에요. 더러운 술탄놈들 조만간에 묻어버리겠어. 됐다. 최대까지? 좋아. 경험치 만. 쩔어. 기병, 숙련보병, 전문검사 셋. 올려. 22. 부기장악, 방패, 운동. 또 교련 찍어라, 그냥. 교련 찍어. 찍고, 양손. 유미라 많이 세졌어. 이제 더 이상 아가씨가 아니야. 탐명의 전사야.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이 게임이. 노래가 하나도 안 들려. 마치 내가 노래를 끄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키겠습니다. 모처럼이니까 좀 좋은 노래를 듣죠. 제가 유튜브 오디오에 방송용으로 쓰라고 무료로 배포한 노래에서 이것저것 뒤져서 가져왔기 때문에 영감 있는 노래 들읍시다. 세 편. 얘 너무 커서 못 들어. 이리 좀 어디 볼까? 어우, 좋아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좋아. 좀더 줄여. 너무 내 목소리보다 큰 필요는 없어. 갑시다. 근데 이거 뭐 이젠 없잖아. 벨로 가서 좀 놀아줄까? 갑시다. 좀 마을에서 놀 때, 좀 침묵을 다지면서 노래를 즐겨보죠. 제가 이제 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성들에 병사가 쌓여요.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주를 지금 섭외를 해도 제가 줄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정복할 것도 없고 이따 전쟁이 다른 나라 나면 그때 주고 다른 걸 봅시다. 아니 대충 만들지 말고 열심히 좀 만들어. 왜 이렇게 대충 만들어 파는 거야? 그럼 철 사가자. 이건 사가야겠다. 너무 눈에 띈다. 염색소 한번 가보자. 야 이런 노래 들으면서 이런 게임에 있는 모든 상호작용들 전부 다 만져봐야죠. 이거 뭐야 금이야? 그럴 리가 있나? 노란색 염색이지. 야. 어디. 대화 한번 해볼까? 널 들여오고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이 없는데? 현황을 시찰해보게. 600원. 제가 또 나라를 지킨 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도 지금 없죠, 이쪽엔. 나라가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재고 목록. 재고는 없네요? 이거. 어? 아니. 내놔. 어?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회수할 수도 있구나. 처음 알았네. 그럼 처음에는 약한 걸로 해서 돈좀 벌어도 되겠다. 크로 철공장 같은 거 해서. 만 염치. 허스칼, 기사, 기병. 숙련보병, 중기병 같은 애들은 마갑에다가 장비도 빵빵한데 얘네 보면은 하얀색 병 들어 보이죠, 말이? 이런 말에다가 능력치도 별로, 장비가 별로 없어요. 능력치 자체는 뭐 그렇게 낮진 않은데 장비가 보다시피 쓰레기이기 때문에 잘 죽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가티하는 아이를 다루듯이.
조심해서 섬세하게 다뤄야 되죠. 기병은 좀 밑에 빼자. 거미 자매가 위로 올라가게. 진짜 너무 좀 심하다. 이거 땅은 어떻게 노르드가 여기 있고 스와디아 여기 있고 여기에 술탄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개판이야. 여기 또 백이어야 심지어. 야 어떻게 이러냐. 또 여기서 또 이쪽으로 보면 로독 있고 여기는 또 켈르지트. 야 정말 좁아. 아 술탄 여기 있네. 술탄 300밖에 없네. 대국인데. 아 체력이 낮은 거 보니까 한번 붙었네요. 야 술탄이랑 붙을만한 병사는. 술탄이 지금 언제 전쟁 중인지 물어볼까? 오랜만에 왕이랑 같은 왕끼리 대화 좀 나눠볼까요? 내 이름은 나는 도바킴이요. 나는 산란 술탄의 통치자 술탄 하킴이다. 야 너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니? 네 부하들은 그럼 뭐 가지고 있냐? 도시 다 가지고 있고 성 다 가지고 있고 마을도 다 가지고 있고 뭐야 그러면 뭐 네 부하들은 뭐 가지고 있는데. 자네가 나에게 소속된 걸 가지고 있어. 쿠단. 난 자네가 그걸 포기하게 만들 것에. 미친놈인가? 내 거야 그건. 뭔 개소리야. 가져가도 백이어가 가져가야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전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노르드랑? 야 노르드 정도면은 역시 대국끼리 싸우고 있었네. 야 끝에서 얘네들끼리 싸우면은. 근데 이거를 가져가겠다는 몰라도 밑 끝도 없이 쿠단을 가져가겠다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지? 야 근데 제가 제일 대국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짱인데? 개인적으로 어디가 됐던 제게 붙어있는 쪽으로 빨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날 두려워하고 있어 자네들. 아! 아니야 유혹에 지지마. 저런 활은 아닙니다. 당기는님 7회. 아 대충 만들지 말라니까.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어차피 사는 사람도 나밖에 없는데 좀 잘 만들면 내가 살 거 아니야. 전 안 사잖아 어차피. 하나를 만들어도 잘 만들란 말이야. 30명? 아 몬테하르 또 여기 계시네. 우리 몬테하르 씨. 몬테하르 제가 한번 쳐내죠. 쳐내가지고 백이어에 갔는데 제가 백이어에서 하도 괴롭혀서 백이어에서도 또 도망을 가서 케르지트로 왔는데 또 케르지트랑 전쟁이 나서 제가 케르지트를 멸망시켰죠. 야, 너랑 나는 뭔 왜 이렇게 안 맞냐 쟤랑은. 어우 야 병장 78에 저격병 87? 뜬금없이 노르드랑 백이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라그나가 더 센 것 같네요. 라그나는 허스칼이 150 정도 있지 않았나? 아니다. 아 이거는 야 병장이랑 저격병 이 정도 있으면은 비슷하네요. 오 세네. 너무 탐난다 벨루카. 아 참아. 저거를 건드렸다가 오야. 한 따까리? 이리 와. 한 따까리? 들어와. 잘 됐구만. 잠깐만. 아, 내가 백이어 병사로 다 바꿨지? 아, 몰라. 물러서지 않는 자가 승리할 뿐.
들어와. 아. 어, 역시 캐르지트야. 야, 이거 잠깐만. 나 방금 내가 술탄을 본 것 같은데, 이 친구 국왕이면서 캐르지트가 답이 안 보인다고 술탄으로 갈아타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다 녹여버리겠어. 국왕은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2만원은 주기 때문에 저 친구를 내가 데려가서. 아, 왜 못하... 아, 왜 주황색은 못하는 거야? 아, 색깔만 좀 다를 뿐이잖아. 너무하네. 근데 줌마가 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빨라요. 기려. 아주 어, 좋아. 오, 데미지 많이 세졌다. 야, 이건 뭐 300대 100인데 상대가 안 되네요. 3배 차이 정도는 뭐. 이게 무슨, 이게 국왕군이야, 숙도적이야, 뭐야, 초원도적이야? 아니, 너는 어떻게 국왕군에 있는데 모자도 안 쓰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말은 많다. 아니, 내 거야. 네, 안 돼, 안 돼. 이런 거, 이런 건 죽여도 되죠. 내 말은 안 됩니다. 절름발이 돼요. 빨리 가! 너가 피도 전혀 안 흘린 것 같은데 왜 쓰러진 걸까? 개병이 아닌 걸까? 살인자도요? 기묘한 게임이야. 어! 어어! 야, 거미자매는 어떻게 판금 갑주를 입고 저런 싸구려 말을 탈 수 있지? 아니, 장비에 투자할 돈을 좀만 띄어서 마갑을 샀으면은 얼마나 잘 살겠어. 죽지도 않고 저런 좋은 장비를 입고 말을 타고 가서 말은 쓰러지고 적진 한가운데에 판금 갑주로 쳐맞아 죽고. 뭐 하는 거야, 변태야? 아우, 한 명도 안 당했네? 가자, 끝이다. 아, 녹화 한번 끊겠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